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에는 근육량이 이렇게 많게 되면 세련되고 고급진 체형의 그 바로미터가 되고 있으며, 보통 허리가 아픈 경우 척추 주위의 기립근과 복근 등을 단련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좋아진다고도 하고, 무릎이 아픈 경우에도 무릎 위쪽과 아래쪽의 허벅지 근육과 장딴지 근육이 건강해지면 관절이 안정화되어 무릎 통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얼굴에도 적용을 해서 얼굴 근육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근육에 대한 기초 의학을 알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신데요. 근육은 이와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골격근이라고 함은 뼈에 붙어서 관절을 움직이는 이두박근, 삼두박근, 뭐 종아리 알통 등의 근육이며, 심근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 덩어리로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성실한 근육입니다. 얼마 전그 뭐뭐 부작용으로 심근염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많이 회자되었었는데, 바로 이 심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활근은 곱창이나 양 같은 그 내장 근육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 불수의근, 그 unvoluntary muscle이며, 심장도 그 불수의근 내 하나입니다. 골격근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 voluntary muscle이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 근육은 본인 의지에 의해 수축과 이완을 할수 있는 수의근에 속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례자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쌤, 저는 이마나 눈썹 근육을 거의 안 쓰는데요. 말할 때도 눈썹, 이마 근육을 거의 안 쓰는데 그러면 근육이 약해져서 피부가 처지나요? 이마를 써서 눈썹을 올리면 눈처짐이 조금 좋아지긴 하던데 너무 많이 쓰면 이마 주름 생기고 주주. 얼굴 근육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쓰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왼쪽이 이마 눈썹 근육을 쓰지 않는 상태의 표정이고요. 이는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근육 힘을 안 쓰는 눈썹이 처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마 피부는 주름 없이 판판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마 근육을 많이 쓴 상태로 전두근의 수축으로 인해 이마 피부가 구겨졌긴 하지만 눈썹은 올라가 있어서 전태궁이 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매끈한 이 A4 용지가 근육이 수축하지 않는 매끈한 이마 피부라고 한다면 전두근을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마 피부가 이렇게 어쿠디언처럼 구겨지면서 이렇게 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마 가로주름이 발생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얼굴 근육들이 30년, 40년 동안 뭐 사방팔방으로 구겼다 폈다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구깃구깃하게 그냥 닳게 되어서 정말 할머니 피부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따라서 과연 얼굴 처짐을 방지하기에 얼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하는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는데요. 안면 근육 운동의 그 이득과 그 손해를 한번 그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안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면 왼쪽은 이마가 울퉁불퉁하지만 전태궁이 넓은 얼굴이고 오른쪽은 이마 피부는 평평하지만 눈썹이 내려와 인상이 강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양쪽 얼굴이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만 10대나 20대의 경우 얼굴 처짐이 없어서 눈썹이 낮은 오른쪽을 선호하고요. 나이가 들어 처짐이 많아진 50대, 60대 분들은 왼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이마 피부도 매끈하면서 전태궁도 넓은 그 얼굴이 관상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얼굴인데요. 이러한 이마 라인을 만드는 관상 성형에 대해서는 그 이마 성형란에서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 피부가 안 처지는지, 아니면 도리어 표정 근육을 덜 써야 피부 주름이 그덜 주름이지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관상학적으로 그 주름이 있더라도 안면 근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런 관상학적 측면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